네, 이번 시간은 이제 런앤런의 핵심 코너죠. 네,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또 공부를 시켜드리는 코너고요. 런앤런의 가장 꽃이 되는 코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도 제가 신중하게 또 주린이 분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어떤 강의 내용인지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런앤런 공부합시다.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요.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세목점 위치 잡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자, 제목만 보면 도대체 뭐지? 전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아, 세목점이 뭔지, 뭔 위치를 잡는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어떤 위치를 잡을까요? 주식을 매매할 때 위치를 잡는다는 건 뭐예요? 나쁜 위치를 잡겠어요? 좋은 위치를 잡겠어요? 좋은 위치를 잡아야죠. 뭐 하기에 좋은 위치일까요? 매수하기에 좋은 위치. 그죠? 그래서 매수하기에 좋은 위치를 한번 잡아보자. 뭘 이용해서? 세목점을 이용해서. 그럼 도대체 이 세목점은 뭘까? 요거죠. 이거는 제가 하나씩 이제 그딴 거예요. 하나씩 이제 약자를 세목점 이렇게 이제 하나씩 딴 건데, 요걸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요. 네, 뒤에서 이 세목점이 뭔지는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기초 강의입니다. 개인 투자분들, 주린이 분들을 위한 기초 강의인데, 오늘 이 세목점만 알아두셔도 매수 위치를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세목점 매수 위치 잡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세목점 위치 잡기란 뭘까요? 네, 매수 종목 선정 후에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입니다. 종목은 일단 먼저 선정을 하셔야 돼요. 뭘로? 뭐 실적이 됐든, 모멘텀이 됐든, 펀더멘털이 됐든, 어떤 걸로든 네, 선정을 일단 하시고, 그럼 선정한 종목이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매수 종목을 선정한 이후에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 바로 이 세목점 위치 잡기입니다. 기술적 분석상 매수 위치를 선정하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세목점이 각각 하나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세목점이 뭘까? 이세 가지입니다. 보이시죠? 첫 번째는 상승 추세, 두 번째는 눌림목, 세 번째는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끝자리죠? 세목점. 이렇게 이제 하나씩 땄어요. 자,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을 매수했을 때 수익 가능성이 높습니다.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린이 분들이 매매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상승 추세 매매라는 거고요. 자, 눌림목. 많이 들어보셨죠? 그 눌림목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예요? 주가라는 게 상승할 때 이렇게 그냥 쭉 각도기처럼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기 직전을 잡으면 어때요? 너무 좋겠다. 그죠? 그걸 한번 매수하고자 하는 게 눌림목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변곡점. 변곡점이라는 건 뭐죠? 어쨌든 이제 흐름이 바뀌는 지점.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뀌거나,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거나, 횡보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거나, 이렇게 힘의 방향이 이동하는 점,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변곡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변곡점을 알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제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권인데, 이제 하방 변곡점이 올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주식을 팔면 되잖아요. 심플하죠? 반대로, 하락 추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어서 내가 관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네?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변곡점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서 매수하시면 수익을 볼수 있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세목점, 상승 추세, 눌림목, 변곡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만 네, 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는 뭘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추세 강의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상승하는 주가는 더 상승하려는 경향이, 하락하는 주가는 더 하락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랑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달걀을 한판 사는데, 달걀 예전에 엄청 비쌌잖아요, 계란. 계란이 한 판에 예를 들어서 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와, 비싸다. 여기 만 원에서 2만 원될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걸요? 지금 만원 너무 비싸니까 어쨌든 시간 지나면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주식은 달라요. 네, 주식은 5천 원짜리가 만원 되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5천 원짜리가 벌써 만 원이 됐어? 이거 더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건과 주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서 상승하는 주가는 더 상승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하락하는 주가는 또더 하락하라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이제 계란에 다시 예를 들면, 계란 한 판이 만 원에서 3천 원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3천 원이면 충분히 싸죠. 그죠?
그럼 3,000원일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싸니까 많이 사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3,000원인데 한 판에 1,000원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주식은 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한 주에 뭐 3,000원짜리가 1,000원까지 떨어졌으면 와, 이거 동전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이게 이제 물건과 주식의 차이점이죠. 상승하는 주가는 더 상승하라는 경향이, 하락하는 주가는 더 하락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만 잘 알아도 수익을 보실 수 있고요. 손실도 피할 수 있죠. 상승 추세 안에서 매수할 경우 수익 볼 가능성이 높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실 때 상승 추세로 갈 거야 라고 예측해서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을 매수하시면 돼요. 그럼 수익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요런 거죠. 일봉인데 일봉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는 뭐 음봉이 나왔지만 단봉이고 누가 봐도 이거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죠? 이런 추세에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그 다음날 상승할 가능성과 하락할 가능성이 뭐가 더 높을까요? 제가 예전에 런앤런 강의에서도 이런 비슷한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차트가 있으면 이게 급등은 아니에요. 꾸준하게 우상향이죠. 이런 차트가 있으면 이거 한번 매수해 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좋아요.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차트 볼지도 몰라. 그러면 그냥 상승 추세 보이는 종목을 사세요. 네, 그게 가장 안전한 정답입니다. 이런 거죠. 예전에 카카오인데 보시면은 제가 밑에다가 검은 선을 그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상승 추세란 말이에요.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면 어느 위치에서 매수했던 상관없이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나는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종목을 사시는 게 좋죠. 반대로는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에 있는 종목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네, 내가 투자의 고수가 아닌 이상 그런 종목의 변곡점을 맞추긴 힘들어요. 상승을 달리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셔서 수익을 보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다음 종목도 보면요. 역시 마찬가지. 바닥을 찍고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은 이 종목은 사실 뭐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여기서 샀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수익으로 가요. 왜?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이니까요.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을 사시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전략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추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신고가 따라잡기에 대해서 강의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신고가 따라잡기도 상승 추세 매매에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매물대를 뚫고 계속 척척척 올라가는 종목을 사는 거니까 역시 상승 추세 매매에 해당이 되고요. 매물이 없는 위치에서는 자금 매수에도 상승세가 유지가 됩니다. 상승 추세 종목이 좋은 이유가 뭐냐? 가장 좋은 이유, 매물이 없다는 겁니다. 매물이 적거나 없어요. 주가가 5,000원부터 10,000원까지 한 세 달에 걸쳐서 올라갔다고 해볼게요. 그럼 지금 3개월 동안 이 종목을 산 사람들은 99.9%가 다 수익입니다. 그죠? 모두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팔지 못해서 안 달라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해도 팍 올라가요. 네. 왜? 매물이 없으니까. 그게 상승 추세의 장점이죠. 그래서 상승 추세 종목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상승 추세에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인데 장점, 네, 가장 중요하죠. 수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초보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무조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하세요. 내가 이제 뭐 기교 부리겠다고 뭐 급락주, 뭐 급등주, 뭐 분봉 보고 막 이거는 나중에 훈련 되신 다음에 하셔야 되고 정말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만 하세요. 수익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점은요, 추세 하락 전환으로 바뀌면 손실폭이 커질 수 있어서 뭘 정해야 돼요? 손절가를 짧게 정해야 돼요. 내가 상승 추세에서 매수를 했지만 정말 재수없게 내가 매수한 다음에 상승 추세가 바로 깨질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그럼 적은 가능성에도 대비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상승 추세 종목을 사되 추세가 깨지면 팔겠다라는 생각은 해야 돼요. 이 추세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따가 제 강의 또 다시 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꼭 들어오셔서 이전 강의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은 수익 가능성이 높고 단점은 추세가 하락 전환됐을 때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손절가를 잡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목점 중에 이제 세는 봤고요. 두 번째 목 보겠습니다. 눌림 목입니다. 주가 상승 후에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고 추가 매집을 위한 세력의 일부 물량 조절 등으로 인해서 눌림 목이라는 게 생겨요. 눌림 목은 주가의 추가 상승을 위한 건전한 조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주가가 상승하다 이렇게 빠질 때 이게 하락 전환으로 쫙 가는 건지 아니면은 잠깐 뺐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지
이거를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역시 주식을 오래 하셔야 어느 정도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 상승하다가 살짝 눌릴 때 이게 재반등을 위한 하락이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눌림목이에요. 그죠? 이 위치에서 매수하시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로 보면 이런 거죠. 일봉으로 한번 개념을 보면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뭐 이틀이든 3일이든 하루든 걸쳐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후에 주가가 쩍쩍 빠지는데 빠지다가 뭔가 살짝 양봉을 띄우면서 지지를 해주려는 모습들이 나오면 이게 이제 눌림목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눌림목을 보여준 이후에는 주가가 또 빠르게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패턴으로 보면 약간 N자형 패턴과 좀 비슷해요. 예전에 패턴 강의도 제가 한번 한 적 있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다가 양봉을 띄우면서 저점을 지지할 때 그 다음에 바로 팍 튀어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뭐라고요? 네, 눌림목입니다. 눌림목.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보면요. 상승세에 있던 주가가 수급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일시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돼서 쫙 밀린다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 이게 바로 눌림목입니다. 조정이 크지는 않아요. 눌림목은. 팍 빠졌다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 이건 눌림목이 아니에요. 살짝 빠졌다가 혹은 살짝 빠졌다가 횡보했다가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이제 눌림목입니다. 이건 역시도 차트를 많이 보셔야 돼요. 차트를 많이 보셔야 되고 보통 이제 눌림목 때는 거래가 동반이 별로 안 돼요. 막 빠지고 있는데 거래가 막 실리면서 빠진다고 눌림목 아닙니다. 이게 빠지다가 뭔가 빠지는 폭이 줄어드는데 거래도 쫙 줄어든다. 그럼 눌림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눌림목 이후에는 전고점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조정이 크지 않고 조정 후에 재상승을 이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주가가 확 빠졌다 올라가진 않아요. 그건 눌림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 거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요. 이 눌림목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뭐 대략적으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어요. 거래량도 엄청 실립니다. 여기서 이제 팍 치고 가는 건 아니에요. 매물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슬슬 밀리는데 여기서 보면 눌림목은 이런 위치죠. 이런 위치. 밀리다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위치들이 나와요. 그리고 거래량도 크게 줄어듭니다. 재상승을 위한 도약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어요. 밀리다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양봉을 띄우면서 슬슬 버텨준다. 여기서도 지지되고 여기서도 지지되네. 오케이. 눌림목이구나. 라고 한번 이런 위치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눌림목을 제대로 잡으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아까 전고점 돌파가 네, 나옵니다. 그래서 눌림목은 잘만 잡으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차트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양봉이 하나, 둘, 세 개 거래량 터지면서 엄청나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더 상승하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를 해요. 횡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깨고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켜주면서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눌림목. 그러니까 이런 위치나 이런 위치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눌림목을 잘 잡으면 뭘 먹을 수 있다? 전고점 돌파. 전고점을 제대로 뚫어내고 그냥 날아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차트도 한번 볼게요. 비슷하죠? 역시 장대양봉 쫙 나온 다음에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진 못하는데 중요한 건 더 밀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래량이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네, 거래가 막 터지면서 떨어지거나 횡보하고 이러면 안 돼요. 네, 줄어들고 거래는 줄어들고 주가가 올라가진 못하지만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변동도 적어요. 위아래 변동도, 변동폭도, 변동폭도 적어요. 이런 위치를 잘만 겪으면 요 2차 급등, 전고점 돌파로 인해서 큰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눌림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눌림목이냐 눌림목이 아니냐를 보려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게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고 차트를 진짜 많이 보셔야 돼요. 차트를 많이 보시고 아 이런 패턴에서는 급등이 많이 나오네. 이런 패턴에서는 그냥 죽네. 이런 패턴에서는 또 횡보가 많이 나오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러셔야 실전 매매에서 눌림목을 더 잘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후 그 중요한 위치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눌림목을 볼 때는 상승 후 눌림 시 중요한 위치를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눌림목은 살짝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팍 빠졌다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눌림목이 아니에요. 네, 중요한 위치라고 한다면 장대 양봉의 저가를 훼손하지 않는 것. 장대 양봉의 저가를 훼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실림봉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거래는 최대한 죽어줘야 됩니다. 그 주요 이평선, 뭐 예를 들어서 5일 이평선이나 20일 이평선 내가 중요하게 봤다면 이걸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 상태에서
눌림이 발생을 해야 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눌림 구간에서는 뭐가 일반적이라고요? 거래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도 아니에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대부분. 대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장점, 단점 보겠습니다. 장점. 아까 말씀드렸죠? 잘만 잡으면 단기의 급등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 초보 투자자의 매수 타이밍 선정이 어려워요. 상승 추세는 그냥 누가 봐도 올라가는 종목을 그냥 사면 돼요. 쉬워요. 하지만 눌림목은 이게 여기서 눌려서 여기서 지지 받을 건지, 눌려서 더 떨어질 건지, 눌렸다고 횡보를 엄청 할 건지 확실히 알기는 어려워요. 아까 차트를 보고 많이 경험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의 매수 타이밍 선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상승 추세 매매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익숙해지시면 눌림목 매매에도 도전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상승 추세 매매는 매수한 다음에 먹을 가능성은 높은데 장대 양봉이 확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눌림목은 잘만 잡으면 장대 양봉이 확 나오니까 역시 장단은 있습니다. 근데 난이도는 상승 추세보다 눌림목이 더 어려워요. 자, 마지막입니다. 네. 변곡점입니다.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를 나타내는 지점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횡보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을 잡는 게 바로 이 변곡점입니다. 힘이 바뀌는 자리를 내가 잡을 수 있다면 수익을 크게 보고 손실을 피할 수 있겠죠. 이걸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변곡점 매매입니다. 차트로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하락 추세입니다.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힘이 상방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변곡점은 여기서 어디예요? 여기나 여기, 그죠? 일봉상으로 여기나 여기가 변곡점이 됩니다. 하방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게 되면 그 초입 변곡점에서 뭘 해야겠어요? 매수를 해야겠죠. 그죠?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해야겠죠. 힘이 바뀌는 지점을 공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곡점에서는 이전 매물에 대한 소화가 좀 필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색이 주가인데 떨어지는 추세다가 올라가는 걸로 바뀌는 게 추세선을 그어야죠. 추세선을 쫙 그었을 때 그럼 여기는 변곡점 어디예요? 보이시나요, 변곡점이? 여기죠, 여기. 네, 그러면 나는 이 위치,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 위치까지 오면은 적어도 여기 밑에 매물은 소화를 시키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변곡점에서는 이전 매물에 대한 소화가 필수입니다. 이건 역시도 차트를 많이 보셔야 되고 차트에 선을 많이 그으셔야 돼요. 선. 네, 선 긋는 거. 나중에 이제 차트에 어떻게 선 긋는지 네, 그것도 강의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변곡점은 뭐 이렇습니다.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가고 있는 게 하락 추세가 여기서 뚫리는 거죠. 상방으로. 뚫리면 요 위치가 변곡점이 됩니다. 여기서 뭘 하시면 돼요? 매수하시면 되죠.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매수하시면 추세가 상방으로 바뀌면서 요런 수익을 거둘 수가 있죠. 매수한 다음에 뭐 5일 이평선이나 20일 이평선 보시면서 안 깨지면 보유한다.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차트 한번 볼게요. 이건 좀 길죠, 차트가. 하락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다가 상방으로 바뀌는 지점은 네, 여기입니다. 여기. 요 하락 추세가 뚫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시면 돼요. 그럼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변곡점 매매는 눌림목보다는 쉽고 상승 추세보다는 어렵습니다. 난이도로 따지면 상승 추세가 제일 쉽고요. 그 다음이 변곡점이고요. 그 다음이 눌림목이에요.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도 상승 추세 먼저 연습하시고요. 두 번째로 변곡점, 세 번째로 눌림목.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순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변곡점이에요. 아까까지는 이제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변곡점이었는데 요거는 횡보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위치, 이게 저항선이죠. 그리고 요 위치. 그리고 뚫어내지 못했었던 이런 위치를 뚫어내는 봉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 지금부터 나는 달라질 거예요 라고 하면서 다른 모습을 쫙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변곡점 매매도 잘만 잡으면 이제 급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눌림목보다는 급등이 덜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횡보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뀔 때는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변곡점도 역시 장점과 단점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장점은 뭘까요? 추세 초입에 매수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는 초입을 매수하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의 힘을 다 먹을 수가 있어서 잘만 매수를 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추세 초입에 매수를 해서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고요. 단점은 매수 이후에 추세 전환이 바로 나타나지 않아서 기회비용이 소진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계속 상승으로 쫙 가는 게 아닙니다.
하락 추세가 끝나고 내가 상승 추세로 갈 거라고 예상해서 매수했는데 그냥 횡보를 쫙 해버릴 수도 있어요. 네,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매수가 근처에서 잘 움직이진 않아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데 그냥 시간만 가는 종목 묶여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잘 만점을 볼 수 있지만 단점은 매수 후 추세 전환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목점 위치 잡기인데 세 가지 매매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매매하는 순서도 보시면 상승 추세가 이제 가장 쉽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변곡점, 세 번째는 눌림목이니까 이 순서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급등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갑당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건 눌림목. 네. 시세를 크게 먹을 수 있는 건 이 변곡점. 가장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상승 추세. 네. 그래서 세 가지 매매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결국은 세 가지 매매를 다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주식시장에 대응해서 다양한 무기들을 구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상승 추세 먼저, 그 다음에 이 변곡점, 그리고 눌림목 순서니까요. 차례대로 네, 연습하시고 차트 보시고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공부는 보기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최대한 이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이 내용이 이해되셨을 수는 있는데 이해됐다고 내 게 아닙니다. 네, 이해하시고 반복하시고 적용하시고 차트 보시고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게 됩니다. 네. 제가 여기서 뭐 태권도 사범인데 태권도 아무리 멋지게 해서 오 태권도 잘한다 라고 생각하셔봤자 그 태권도 기술이 개인 투자분들께 되지 않아요. 직접 발차기도 해보고 주목도 질러보셔야 돼요. 차트 보시고 매매해보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 매매는 꼭 복습 필요하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목점 위치 잡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 강의를 이제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제가 1강부터 기초 강의 자료 굉장히 차례대로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의 지난 강의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 런앤런의 그 공부합시다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강의는 풀버전은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강의의 풀버전을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링크가 이제 어려우신 분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문자로 참여 가능해요. 샵 3772로 오현진, 아니면 화면 하단에 QR코드, 네, 카메라로 찍어서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방에서는 제 시황이라든지 업황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특히 저의 지난 강의들, 풀버전 강의들,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지만 가시고 오시면 제가 공부는 확실하게 시켜드릴 거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기관 외국인에게 뒤지지 않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